수 없고 2008년에 발표된 총 맞은 것처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았지만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리메이크 됐다고. 아, 정말요? 네네, 중국에서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제가 재작년에 북쪽에 갔다 왔을 때 그쪽에서는 이 노래를 꼭 해달라고. 어, 뭐예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 백지영 쌤이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왜 이 노래를 가져오셨습니까? 이게 뭐 인기를 많이 얻은 곡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직설적이면서도 좀 드라마틱한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서로의 그 언어나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들 이런 거를 이걸로 풀어보면 참 재밌겠다. 나도 궁금하다. 아, 풀만한데. 한국 사람들은 총 맞은 기분이 어떨까 모르지만 또 그런 미국이나 그런 쪽에는 총 맞은 기분 오히려 근데 이게 또 나라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 맞아. 아니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 그러니까 아 돌 맞은 것처럼 한국은 알 수 있어요. 아 돌 맞은 건 알겠는데 그래 차라리 돌 맞은 것 차라리 돌 맞은 것처럼 아 돌 맞아봤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근데 조나단 콩고 사람 아니에요?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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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금만 네.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살짝만 들려주세요. 정말 이것도 엄청난 곡이죠. 예. 어떤 감정인지. 아, 감정적으로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허탈하게 웃으며 하나만 묻자 했어 우리 왜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인기가 워낙 많았던 곡이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익숙했는데 이게 가사말에 집중을 해서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오 이게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하나하나 네.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랫말 띄워주세요.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그냥 웃었어요. 싸미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어, 남녀가 있는데 어. 남자가 갑자기 헤어지자 어. 했어요. 그래서 어이없어. 이거 뭐야?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왜 계속 웃는다고 했을까? 뭐 어이없어. 그래, 진짜 이해 못할 때는. Make crazy. 아, 그래기 지금 crazy. Yes, out of my mind. Oh my god. Oh my god. Crazy with it. 저 그런 거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헤어진 다음에 나랑 헤어지고 나랑 헤어진다고? 나를? 혼자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예, 아까도 계속 혼자 제스처가 제스처맨 유튜브로 오래 하셨네. 보여주세요. 그래 한번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You're broken, the relationship's broken, and you feel crazy out of your mind. 한국말로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관계 끝났어요? It's finished. 마지막 now.
그나 뭐 좀 미쳤어요. 예, 갑자기 I lost my mind. 네, 마음이 없어, 정신 없어. That kind of like.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금 이 테이블에 남자가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일어난 직후의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네. 아~ 나는 뒷모습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테이블을 쳐다보면서 아직도 커피에선 연기가 나고 아~ 아직 식지도 않은 커피를 앞에 두고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니 그러면 우리 백재영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두 분이 한번 아, 해볼까요? 일단 몰입해 볼게요. 누나, 어? 그 한번 맞아? 그 한강 가냐고? 뜨거운 거 먹었어? 무슨 말 하는 거야? 넌 그게 별로야. 그거 맞나? 조심이야? 아유, 진짜. 못 떠났어. 아! 아니, 몇 방 맞아 쓰러져요. 커피 왔어. 완전 헐리우드 스타일. 안 죽어. 빵! 야, 사랑하나 어떻게 헤어져. 근데 순간 이런 마음 상태에서 이 음악이 나오면 펑펑 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줄리 계속 울어요. 줄리 계속 울어요. 센시티브, 센시티브. 아니 앞에서 아까 종민 씨랑 저도 말도 안 되는 연기를 하는데도 노래만 나오면 줄리가 막 여기 되게 특이하다. 나는 여기서 노래를 가르치는데 정선 개그를 하는데 여기서는 울고. 아 진짜 노랫말 싸움이. 이 노래를 이제 불러볼 텐데 어떤 걸 좀 잘 살려서 불러야 할까요, 백지영 쌤? 여기가 첫 번째로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해요. 예.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이 그냥이 이렇게 점층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감정 변화가 이 그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웃었어도 되고 울었어도 되는데 그냥이 왜 세 번이 나왔을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냥의 어떤 그런 정충적인 감정이 딱 느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뭐 이렇게? 아, 그냥. 풍정이 느껴지네요. 자, 쌈이들 하나, 둘, 셋. 눈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왔어 그냥 웃었어 그냥 일단 포인트를 짚어주니까 알겠죠? 네. 네. 아니 근데 여러분들 맞아요. 이해는 하시죠? 이 정도로 정말 당황스러운 이별 통보. 다니엘!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사실 저한테 우리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와. 근데 근데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요? 내 인생에 제일 깊게 사랑 느꼈을 때 그 여자랑이었어요. 근데 헤어지기 다음에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서 다시 연락했을 때 다니엘 나 결혼할 거야. 오 웃었어. 그래서 정말 정 맞은 것처럼 지금 반주 필요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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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반주 필요해요. 다니엘 혹시 내가 그 전 여자친구 해도 돼요? 몰입을 위해서 할게요. 다니엘 다니엘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근데 사실은 너 생각 많이 하고 있었어요 요즘. 생각이 나는데 혹시 다시 만나고 싶으면 생각 좀 하고 알려줘. 근데 다니엘 내가 결혼해 나. 총 많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대박이다. 웃음만 나왔어
그냥 있었어 그냥 있었어 그냥 듣고 들으니까. 근데 이게 약간 OST의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노래만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들으면 이게 훨씬 맞아요. 자 이제 다음 노랫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아, 이거 사실은 이렇게 가사를 쓴 의미가 있겠죠.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가사가 또 나왔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 맞았을 때를 진짜 실사처럼 묘사한 거예요. 그 이별의 순간을 정말 총을 맞고 난 다음이라 생각하고 탁 총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쥐어 잡았는데 이 사이로 피가 막 흐르잖아요. 이거를 이제 추억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이 부분 역시 자 우리 총무님께서 연기로 여러분. 자 아까 맞았어. 맞고 난 다음에 몇 방을 맞는 거야? 가슴 한 방 쌓는 거야. 이번에는 마지막 한 방이다. 그래서 잘 살아. 어디가? 쉬어? 빡! 아! 어떻게 구멍 난 이제 우리 이 부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좀 답답하게 부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막 이렇게 구멍난 가슴에 이렇게 부르지 말고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자 우리 바로 합창 들어가겠습니다.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흐려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 빠져나가. 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좀 완벽히 부르고 싶다 그러면 표정 연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픈 표정. 자, 우리 슬픈 표정이 돼가지고 그렉이 진짜 슬프게 계속 슬프게 앉아있거든요, 지금. 진짜 슬픈 표정으로.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너무 나와요. 아니 근데 너무 놀랐던 게 그렉이 가사를 곱씹으면서 생각하니까 네. 울컥한 거예요? 지금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이제 왔어. 오케이. 아니 다음 노랫말 이어가겠습니다. 심장이 멈춰도. 아 이 부분 진짜 이제 거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 어떻게 부르면 잘 불렀다고. 내 가슴 다 망가져 총 맞은 것처럼 여기를 듣지 않는 그 사람한테 말하듯이 네. 아, 불러주세요.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총 맞은 한번 마지막 감정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건 어려운 부분이라 사실 페냐가 흥이 많은데 그 슬픔을 또 어떻게 표현할지.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정 맞은 것처럼. 심장이 멈추면 사실 아픈 걸 몰라야 되나요? 일단 저희가 막 숨만 참아도 고통스럽잖아요. 아 이러다 진짜 멈추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 그 정도의 아픔보다 더 극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야? 가사가. 또 조나단 원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 저는 2000년생입니다. 2000년생. 만으로 20. 만으로 스물. 스물이 너무 폭넓게 감성을. 그러니까 아니 상상하는 거는 거의 60대. 여러분 이제 뭐 이 가사를 보고 그 정도로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픔인지 이별이. 제 생각에는 미국 사람은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 보이면 안 된다는 약간 의견이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우리게 그래서 이렇게 솔직히 진짜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면은 인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눈치 못 채게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broken 헤어졌어요. 같이 다시 친구예요. 안 믿어요. 그 dangerous. 위험해. 게임 이거 게임. 어차피 친구 하자. 오케이 나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 상관 너무 아파요. 그냥 어떻게 친구 다시요. 그냥 very dangerous game. 위험한 게임이다. 의심스럽고. dangerous 게임 하니까 조나단이 진짜 총 맞을 수 있겠다. 총 맞을 수 있겠다. 자 그럼 우리 백지영 쌤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완곡으로. 멍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